배고파서 꼬마김밥 먹으러 왔어요. 나쁘지 않은데? 제 머리가 잔머리가 많아가지고 떡이 엄청 지금 졌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고정이 안 된대요. 어쩔 수 없지. Beautiful? 응? Beautiful? Oh yes, of course. 와, 맛있겠다. 연수 테이크 원. 그대로 듣게 그것만. 멋있게 그냥 멋있게. 다시 한 번만. 다시. 한발 조금 밀어볼게요. 자. 안쪽으로 스위치하고. 스마일, 빅 스마일. 서로 보고 느낌 좋아요. 오케이. 나 그냥 얘기하는 것처럼 해서 기댄다든지 더 편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약간 그렇게. 오, 괜찮네. 나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짜 잡고 있어. 꽉 잡아, 꽉. 아니, 이거 없어졌어요. 아니, 일단은 최대한 떠보고. 안녕하세요. 헤어리입니다요. 아, 언니 스냅사진 촬영 도와주는데 너무 힘들고요. 지금 이제 빨리 집을 가야 되겠어요. 4시니까 이제 지금 집을 가지 않으면 차가 막히거든요. 근데 나름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이런 거 해보고 싶더라고요. 언니가 하는 거 보니까. 언니랑 제임스는 지금 옷을 갈아입으러 갔고 이 기회를 힘입어 언니한테 영상 편지 하나 하겠습니다. 어리!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맨날 함께 와! 나도 갈게! 오늘 우리는 혼인신고를 할 예정이거든요. It's about the register our marriage. So, 그래서 우리는 대사관으로 가는 중이에요. 대사관 가서 제임스가
미혼인 것을 공증을 받아야 돼요. Bless you. Thank you. 줄을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엄마 와봤잖아. 우리 코로나 검사할 때 와봤잖아. 와봤다고. 아빠 너 처음 와봤대. 안녕. 아유,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아유, 저도 사진 한 장 찍잖아. 가기 전에 찍어줘 빨리. 들어가면 이 서류가 없어지잖아. 내야 되니까. Your ring. 맞나? 그래서 James, how do you feel like now? I'm a little bit nervous, but that's understandable. And do you have any comment for her, Jaehyun? Actually, I will do same with Jaehyun like this, so you can tell me. Feel free to tell me anything. Jaehyun, I love you and I can't wait to start marriage. Let's go! Yeah, I think Jaehyun will be really like this. And I really appreciate you because Jaehyun is my like soulmate and really I really like her. And when I meet you first, I thought, oh, James is really good guy. So I feel same with you because I'm real little nervous because my sister gonna go for you to you. So by the way, what do you wanna say last comment on this marriage? I can't wait to start our lives together. Okay, let's go. 가려줄 거예요. 모자이크 해달라고 할게요. 언니 이거 모자이크 해줘. 자. 이제 일단 첫 번째 질문, 심정이 어떠십니까? 너무 축하하기는 한데 뭔가 마음이 뭉클하고 앞으로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게 다예요. 그리고 결혼 생활에 대해서 그냥 충고해줘야 될 게 있다면? 지금처럼만 서로 잘 생각하면서 살면은 이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언니한테 할 말? 하지 말고 제임스랑 행복하게 잘 살고 타지에서 적응 잘해서 너가 이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놀러 갈게. 저 이제 결혼했어요. 이제 진짜 결혼했어요. 제가 어떡하죠? 아 죄송한데 이제 그만 말하시고요. 자 지금 심장이 어떠신가요? 제 심장이요? 살짝 떨리기도 하고 앞으로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늘 짐작만 했었는데 이제 진짜 실감이 나요. 제임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제임스, 친구처럼 잘 살자. 그게 답니까? 네. 저는 되게 소중한 나의 언니를 뭔가 보내는 느낌인데 제임스가 참 좋은 사람이라서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할 얘기는요? 누구한테요? 그냥 언니 자신이든 뭐 하고 싶은 이야기. 재현아, 현명하게 잘 살자. 파이팅. 파이팅. 네, 갑시다요. 친구가 어그를 선물해줬어요. 소리 잘 들린다. 꺄보비. 아, 너무 예쁘다. 좋아, 엄청 편해. 이거 다 안 벗기긴 했는데 오 너무 좋은데? 잘 신을게. 우와 진짜 감동.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웨딩이 아니고 일반 노멀로 가니까 완전 저렴하게 한 거지. 근데 기대가 없었어. 그냥 내가 한 것보다 낫겠지 하고 말한 거야. 내가 막 화장을 막 많이 잘하는 편은 아니니까 속눈썹 막 잘 붙이는 편도 아니니까 내가 한 것보다 낫겠지. 저는 여기 이렇게 화성행구 잠깐 이렇게 길이랑 길이랑 이제 산책 한번 돌려고 나왔는데요. 안녕. 안녕. 아, 저 너무 덥고 길이는 이제 너무 뜨거우니까 저희가 이제 앉다가 이제 풀밭에만 잠깐 내려놨어요. 풀밭에만. 얘가 지금 덥다고 이제 그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온 거예요. 쉬겠다고. 그치. 어이구. 가자. 웜 길이. 웜 제임스. 웜 제이언. 아, 오늘 햇빛 장난 아니네요. 날씨 진짜 좋아요. 딱 하루 날씨 안 좋고 나머지는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서장대까지 올라갈 건데 서장대는 약간 여기서 계단을 아주 아주 많이 올라가야 되는 높은 곳이거든요. 화성행궁에서 가장 높은 곳인데 거기 갈 예정이에요. 버터 안녕 안녕 안녕. 저희 이제 서장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 계단이 엄청 많아서 네, 제가 길이를 아는 게 더 편하긴 한데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제임스 더러 안으라고 했어요. Comfortable? Yeah, I'm comfortable. 서장대는 약간 코코헤드 미니 버전? Yeah. 네. 여기도 계단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서장대 도착했습니다. 너무 더워요. 길이랑 제임스는 간식 타임. 짐이 이렇게 많고요. 길이는 안 가요. 공항이야 공항? 오 신기해. 김포는 처음이지? 어 귀여워. 김포는 처음이에요. 어휴. Thank you. No problem, babe. I got.